우리는 죽음의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에서 전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광산 붕괴 사고가 발생합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 33명 33인의 광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 700m 아래 지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엄청난 굉음이 이어졌고요. 70만 톤의 암석이 무너져 내려 갱도위를 덮으면서 광부들은 광산에 갇히게 됩니다. 저긴 출입구가 하나니까. 놀란 광부들은 신속히 갱도 대피소로 모였습니다. 다행히도 뼈가 부러지는 등의 위급 환자나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가족들이 진짜 애타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32도에서 36도에 이르는 더운 지하의 온도와 90%가 넘는 습도 때문에 33명 전원 생존 가능성은 단 2%.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에 그들을 가장 빠르게 탈출시킬 수 있는 구조 작업은 4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됐죠. 넓이 50제곱미터, 약 15평에 불과한 대피소에는 식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그들에게는 물 20리터, 우유 16리터, 주스 18리터, 28캔의 통조림과 크래커 96개뿐이었습니다. 잠깐만, 그 정도 양이면은 지금 광부가 총 33명이었잖아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누면은 한 3-4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양 가지고는 성인 남성 10명 기준으로 한 48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똑같이 나누고 가장 상할 수 있는 우유 먼저 좀 마시고 그다음 주스, 그렇지. 그다음 물 순으로 하고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크래커 한 조각은 뭐 3일에 하나씩 먹는다. 그렇게 통제를 일단 정확하게 누군가가 해서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장기전에 돌입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분위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분위기? 네. 생존 가능성이 2%밖에 없으니까 다들 엄청 공포와 막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저기서 싸움 나면 진짜 답도 그치. 없잖아요. 금방 구출될 거야, 좀만 견디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무너지라는 법 있어? 이거 또 무너지면 어떡해? 걱정쟁이들 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꼭 트러블이 나죠. 두 분 말씀하신 것도 굉장한 좋은 방법이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붕괴로 인한 그런 먼지나 가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것도 호흡기를 네. 보호하면서 수시로 그 수분을 조금씩 보충을 하고 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좀 피하고 주변에 있는 물체를 이용을 해서 내가 있는 위치를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존을 위해 광부들은 역할을 분담합니다. 간호사 출신은 건강 체크를, 기록을 잘하는 광부는 상태와 일상 기록을, 끼가 있는 광부가 오락반장을 맡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텼지만 식량은 점점 떨어지고 광부들은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발생 17일이 지났을 무렵 구조대는 광부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Un accidente donde hay 33 mineros atrapados. No teníamos más información.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존자 확인을 위해 뚫고 내려간 탐사봉에 뭐야 저게? 뭐야? Sigue subiendo el martillo. Venía amarrado un mensaje. 대피소에 있는 우리 34명 모두 괜찮아요. 다행이다. 와. 다 살아남은 거잖아요, 다. 잘 됐다. 그렇게 광부들의 위치를 확인한 구조대는 대피소와 연결된 작은 구멍을 뚫는 데 성공.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식량, 편지, 구급약 등과 비디오 카메라까지 전달했습니다. 어머, 잘했다, 잘했어. 희망을 놓지 않은 채 구조 작업에 열중한 구조대. 진짜 대박이다, 와. 2010년 10월 13일, 사고 발생 69일 만에. 와.
와. 왔다 왔어. 광무들을 구조합니다. 와, 이제 됐어요.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우, 다행이다. 감동이다. 감동이에요, 진짜. 지하 700m에서 69일을 무사히 버텨낸 33인의 광부들. 기자들은 그들의 생존을 33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전원 생존 가능성 단 2%의 확률을 100%로 만들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